2020학년도 1학기 종강을 맞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학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들었지만 왠지 학교에 직접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나요? 유독 논란과 문제가 많았던 한 학기였던 만큼 2020학년도 1학기 저와 함께 되돌아보시죠.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사안은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처음 결정된 건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였지만 4월 4일, 4월 11일, 5월 4일, 종강일로 계속 연장되었고 이에 학우들은 자취방 계약,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초반에는 서버 문제가 생겨 일주일 강의 전부를 하루에 몰아들어야 하는 인강 오부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질 문제 등으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강의와 과도한 양의 과제도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우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학교에 전달했고 학교는 이에 강의 질 향상과 과제를 줄이겠다는 답을 내놓았지만 학기의 마지막까지 과제로 고통받는 학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등록금 환급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한 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면서 학우들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기세와 냉방비 등의 비용도 절약됐을 겁니다. 또 축제 진행에 있어 연예인 섭외 비용, 조명과 음향 시설 비용 등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학우들은 계속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코로나19, 온라인 강의로 인한 추가 지출과 휴학생의 증가 및 외국인 학생 감축 등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등록금 환급은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답변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고 리액션 총학생회는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수입이 직접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시태그 소통하라 명지대라는 등록금 반환 공동행동을 진행했지만 795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연캠퍼스 총학생회는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의 연대에 교육 손실에 대한 금전 및 학사적 보상안 논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국민청원을 진행하며 등록금 환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말고사 하나쯤은 대면 시험으로 보셨죠?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기말고사를 고집했는데요. 이에 총학생회는 비대면 기말고사를 요구했지만 기말고사는 교수님 재량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안전성과 공정성 중 공정성을 택했고 시험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교의 결정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 연대 서명을 진행했고 1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657명의 학우가 이에 동참했지만 비대면 기말고사라는 학생들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교수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상대평가나 완화된 상대평가, 절대평가와 같이 다양한 성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완화된 성적평가 방식의 강의를 듣는 학생과 기존 상대평가 방식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단순히 운에 의해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렸지만 이번 학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한 학기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많은 불편함과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BS 기획보도 박예지였습니다.